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애플 AI의 업데이트가 지난 10월에 이어서 12월에 또 한 번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iOS 18.2 퍼블릭 베타의 상황이고요. AI 기능은 2024년 아이폰 16 라인 출시 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기능이었는데 출시 당시 AI 기능을 당장 써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욕을 좀 먹었죠. 첫 번째 업데이트 때는 아직 업데이트가 좀 한참 남은 것 같이 느껴져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요. 12월에 있던 두 번째 업데이트는 눈에 끌만한 기능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한국어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이 기능을 써보려면 지역을 미국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 한국어 지원이 될지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죠. 애플 시리가 2011년 처음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한국어 도입이 시작된 걸 보면 애플 AI의 시리 한국어 도입도 곧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지역과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애플 AI를 바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앞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확인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AI 기능이 아이폰 15 프로부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고 아이폰 구입을 앞두신 분들도 AI 기능에 대해서 좀 맛보기로 보시고 아이폰 15 프로 이전 모델을 구매하실지 이후 모델을 구매하실지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S 18.2 퍼블릭 베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앱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앱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 사진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모습인데요. 이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 프로필을 완성했답니다. 이전에 이모지로 생성한 그 프로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인물의 묘사, 싱크로율을 보여주죠. 제가 이 프로필 만들면서 아, 시대가 또 한 번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이전에는 iOS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모지 추가 소식이었어요. Adding even more ways to create your look. Over 20 new hair and headwear styles. 이모지 추가 소식도 업데이트 발표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입력을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메인 부츠를 신은 당나귀를 만들어 볼게요. 장화 신은 당나귀를 만들어 주는데 옆으로 넘겨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미지가 비가 오고 장화를 신고 있죠. 여기에 우비까지 한번 입혀 볼게요. 레인코트랑 장화를 신은 당나귀,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요. 옆으로 넘기면 이게 좀 뭐 이상한 그림도 만들어지죠, 이게 좀. 완전하진 않아요. 레인코트의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우비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보면 여기 지금 지퍼 부분만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옆으로 넘기면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 이미지를 우측 하단에 눌러서 일러스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테마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한되는 것들의 테마가 있어요. 배경을 밤하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해변가에 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커스튬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쉐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의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자 생긴 거 보이시죠? 보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호까지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가 재밌는 거는 사람 얼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얼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birthday라고 하면은 나중에 친구 생일이다 하면 친구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또 재밌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두 사람을 다 여기 얹을 수 있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거를 아이폰이라고 브랜드명을 딱 넣었더니 그거는 또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브랜드 상호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담아주지는 않아요. 스티커로 저장을 해두고 메시지에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워치 페이스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카톡이나 왓츠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선택을 하면 상단에서 이모지를 텍스트로 나만의 이모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이모지 외에 무궁무진하게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저는 이거 하면서 놀라운 점이 인물의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였어요.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보안 설정을 하잖아요. 애플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건 아니에요. 온 디바이스 방식으로 기기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애플이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애플 AI가 학습한 인물 얼굴을 기록하는 방식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전이 되기 마련이죠. 얼굴의 입체 구조, 그리고 미세한 패턴까지 포착하는 기술에 대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수준이 제 예상만큼 높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거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인물의 전신을 보고 싶은데 상반신 이상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애플 AI는 우리가 이모지로 프로필 만드는 정도, 거기까지만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미지 생성에 관한 텍스트를 적고 실행시킬 때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발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미지 생성 기술인데요. 메모장에도, 메시지에도, 키노트에도, 프리폼에도 이미지 생성 도구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같거든요. 도구를 갖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나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텍스트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새 인사를 한다라고 쳐요.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이니까 이렇게 텍스트를 적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2025, 블루 스네이크, 파이어워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새해 인사할 때 이미지 검색을 따로 해서 붙일 필요 없이 메시지 창 그대로, 메모장 그대로 해서 만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편집하는 AI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에도 드디어 촬영된 사진에 사람이나 물체를 지우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어도비나 구글 포토에서 이용할 수 있던 기능이었는데 구글 픽셀 6를 시작으로 갤럭시도 이후에 적용이 되었고요. 같은 기능을 이제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하단에 편집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클린업이 나와요. 이 기능에서 사용할 때 편리한 이유가 사진에서 어떤 물체를 제거하면 될지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는 게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였는데요. 터치 한 번이면 감쪽같이 지워져가지고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진 촬영할 때 사진 안 걸리게 카메라 돌려서 찍고 이런 거안 해도 아이폰에서도 감쪽같이 지울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 시리와 챗GPT가 연결돼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폰 화면에 하단 중앙을 두번 치면 시리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화면이 은은하게 불 들어오는 게 되게 예쁘죠. 텍스트로 적어서 질문을 하면 시리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건 챗GPT로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또 길게 누르면 시리가 응답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리와 응답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iOS 18.3 퍼블릭 베타 상황이에요. 제가 영상 만들면서 이게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이전에 개발자 베타보다 퍼블릭 베타가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리와 챗GPT 그 응답 피드백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이 베타가 아니라 완전히 공개될 때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쓰기에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i, Cherie. Hi, Toxin. Planning a day trip. Can you help me? I'll need to use ChatGPT to write that. Should I go ahead? Yes, please. Absolutely. I'd be happy to help with your day trip planning.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where you're planning to go or what activities you're interested in? I'm going to Florence, Italy. Here's an answer from ChatGPT.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추가 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지금 보시는 예시 화면은 시리가 좀잘 알아들었을 때, 말을 알아들었을 때 모습 예시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리와 챗GPT의 연결이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번 해봤을 때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그런 것들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Hey, Sheree. I'm planning to go for a day trip. Can you help me? If your safety is at risk, ask me to call emergency services or someone you trust. Hi, Sherry. Can you search my photo album? Hey, Sherry. In my photo album, can you find a dog picture? Here are some images of dog from the web. Not in the web, in my photo album.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미국식 영어나 현재 지원되는 영어가 완전하게 그 발음이 좋지를 않아서 시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용을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이제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시리가 나 알아듣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시리가 답변하기 어렵거나 뭐 그러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Hey, Sherry, can you check my tomorrow schedule? Tomorrow, you have two events. Within that schedule, which clothes should I wear? Can you tell me? 안 되네. 애플 AI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챗GPT였던 만큼 그 기대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용하기 괜찮은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굳이 시리를 중간자의 역할을 세워서 챗GPT를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챗GPT 앱으로 가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Wow, thank you. But actually I'm bringing my kids with me. I have two kids, which are the age of 6 and 8. So can you recommend me a meal for that, like for the lunch and dinners? Sure. For a family-friendly lunch, you might enjoy Alantico Vinayo, famous for its delicious sandwiches that kids usually love. 시리가 인공지능 챗GPT와 사용자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방금 있었던 여행 플랜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시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 같거든요. 챗GPT가 이런 내용들을 쫙 제안을 해주고 사용자가 오케이, 요거를 나의 캘린더에 넣어줄래? 라고 했을 때 그게 역할이 마무리가 되면 시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로선 전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기능들이 제대로 하려면 아직은 좀 많이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챗GPT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들도 같이 엮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면 시리의 역할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챗GPT 앱에 들어가서 이전의 대화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도구에서 변화가 컸거든요. 문장을 적고 선택을 하면요, 글쓰기 도구가 나와요. 적은 문장을 수정을 해서 완성해 주기도 하고요, 프로페셔널하게 친근하게 어조의 변화를 줘서 문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용 요약도 가능하고요, 표 그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예를 좀 보여드리면 레시피를 메모장에 적고 글쓰기 도구를 선택을 하면요, 다시 적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여기서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만 적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는지도 같이 적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완성 기능이 있고 완벽하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 기능도 제법 써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글쓰기 도구가 한국어로 적용이 되었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은데 보낼 메시지를 쭉 적어놓고 이 메시지가 상대에게 친근하게 들릴 것인가, 너무 딱딱하게 들리진 않나 라고 생각해보면서 읽어보고 수정하고 읽어보고 수정하고 그런 경험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조를 friendly라고 선택을 하면 상냥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사용하기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애플 AI에서 가장 기대했던 기능이기도 했는데 아직 한참은 먼 것 같은 기능도 있었는데 메일 우선순위 및 요약 기능이었어요. 메일을 요약해주긴 하는데 그 요약이 아주 함축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보다 그냥 사람이 요약하는 게 더 낫겠다, 간략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메일 요약이 되어 있는 그 메일들은 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아이콘 표시가 뜨거든요. 근데 메일 앱을 열게 되면 프라이머리라고 표시가 되는 곳에는 또 중요하다고 여겨 지는 메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메일의 습관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닥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모르겠어요. 메일을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제가 이용해보니 요약에 있어서는 함축적으로 많은 걸 담고 있진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사진첩에서 사진 찾기나 텍스트에 맞는 영상 만들기와 같은 업데이트가 있긴 했었는데요. 크게 인상적이진 않아가지고 iOS 18.2 퍼블릭 베타까지의 상황을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애플이 예고하고 있는 추가 업데이트는 시리가 애플 앱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 전체에 걸쳐서 능력을 펼쳐보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미지 만드는 기능들을 보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애플이 처음 시리를 선보인 이후로 약 14년 만에
애플 AI를 접목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에 대한 그 신호탄을 이번에 쐈는데 결국 아이폰과 AI가 만났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애플이 추구하는 바는 AI가 나만의 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Wake up, daddy son. Welcome home, sir. May I say how refreshing it is to finally see you in a video with your clothing on, sir. 우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그걸 꿈꾸잖아요. 내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는 AI라서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 어느 기기보다도 휴대폰은 우리가 손에서 안 놓으니까 휴대폰에 들어간 AI는 앞으로 정말 편리한 일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엿볼 수 있는 이번 업데이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2024년 마지막 영상인데요. 한 해 동안 영상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좋은 컨디션에 좋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을 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바이에 있잖아요. 두바이에 있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좀 테크 관련 공부도 더 하면서 스스로 더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영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